자, 그건 오해이신 것 같고요. 책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는 거짓은 아닌데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책을 사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빌리는 건데요. 저는 책을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새 책을 사기도 하고 중고서점 가서 헌 책을 사기도 하고 실제로 책을 읽게 된 건 아무래도 첫 번째는 부모님이 어릴 때 왜 전집을 사주시잖아요. 그걸 조금 읽다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계기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재밌구나 라고 하는 계기를 좀 하나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이 TV는 바보 상자다. TV는 바보 상자라는 말을 계속 하셔서 그게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듣기가 싫었는데 커가면서 그 힘을 좀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또 계기가 어머니가 들으면 되게 싫어하실 또 얘기신데 제가 고2 때인가 고3 때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책을 좀 제가 읽어보려고 책을 빌려왔더니 어머니가 너는 문제집이나 풀지 왜 이딴 책을 읽냐 라고 하시면서 되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말 잘 듣는 아들이 아니라 속으로는 반발심 생기잖아요. 그렇구나 다 읽어야지. 그게 하나 좀 계기가 됐고 군에 있을 때 군에 가면 이제 바보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나 군에 있을 동안에 책 100권 읽자. 그 달성은 조금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때 하나의 다짐했던 게 계속 책을 읽는 습관으로 좀 이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역시 학생 때는 스토리가 있는 주로 문학류들을 많이 읽었고요. 제가 20대 때는 책을 좀 체계적으로 읽어보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 정해놨어요. 뭐 소설, 에세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책을 정해서 순서대로 막 책을 그렇게 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직장을 가지고 이제 그 직장에서 내가 가르쳐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쪽 위주로 좀 많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책을 가져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름방학 때 나 방학 때 뭐 할까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용돈이 가지고 있던 돈이 3,000원이었는데 그 3,000원으로 제가 샀던 책이 이 책입니다. 86년도에 제가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을 어제 가격표를 보니까 3,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용돈으로 딱 그 맞게끔 되게 산 책인데 이 책이 제 인생을 바꾸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이 좋게 말해서 방랑자라고 봐야 되는데 방랑생활을 하지만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다 사랑받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외모도 좋고 언변도 좋고 다 호감을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한테 배신을 한번 당하고 그러면서 정착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고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진 매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건 어릴 때는 이런 삶이 너무 부러웠어요. 와 나도 저렇게 요즘 말하면 되게 인싸겠죠. 그래서 책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면서 청년의 삶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후회하면서 죽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10대 때는 그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 책에서 읽는 큰울프의 삶이 10대 청소년인 저에게는 너무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방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책을 한 20대 까지도 한 10번 가까이 읽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가을에 읽어주고 또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실 테입니다. 제 또래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영화로 최근에는 저희 학교 독서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읽은 책이 책으로 읽었습니다. 예. 죽은 시인의 사인데요. 단순히 영화이고 소설을 넘어서 1950년대의 미국과 21세기의 한국 교육을 비교하는데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영화의 아주 그래도 핵심 인물이었던 키팅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이 오로지 대학 진학에만 매몰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지식 교육에만 집중하는 학교의 모습이 50년대의 미국과 21세기의 한국이 뭐가 달라졌을까? 제가 읽었을 때는 큰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좀 느꼈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부모님이 아이비리그에 의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자신의 꿈인 그 연기를 하려고 했던 그 닐의 죽음은 한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되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도 또 인생이 짧은데 그렇게 강요받고 즐겁지 못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쏟아야 되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저한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한국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그 다음에 가정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50년대 미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궁극적인 건 결국 입시겠죠. 50년대 미국도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였고 21세기 한국 역시도 인서울이나 스카이 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입시 교육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서 되게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교육은 어떠해야 되는지, 학생이 자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게 진짜의 교육인지, 부모의 꿈 아니면 사회의 꿈 아니면 국가의 꿈을 실현시키는 게 교육인지, 이 가을에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좀 읽으시면 저도 좀 많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크놀프 얘기를 했었는데 크놀프는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 자체가 인싸였지만 본인은 아싸로서의 삶을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아싸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 중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그 말씀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대면 예배할 때 더욱더 밝은 얼굴로 그리고 환한 미소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